모든 것은 기억이 담겨집니다. 물건에 손을 대면 과거를 볼 수 있다는 사람의 초대를 받고 한 비밀스러운 장소로 찾아갔습니다. 혹시 사이코메트리 Y씨 맞나요? 잘 찾아왔어. 난 손만 대면 모든 물건의 과거를 읽어내는 사이코메트리. 내 이름 Y야. 내 특수한 능력 때문에 세상과 단절된 채 이곳에 지낸 지 15년째야. 언제부터 이 능력이 생겼나요? 15년 전 10살 때 눈이 펑펑 내리던 날 어떤 운석도 하늘에서 같이 내렸고 눈을 뭉치기 위해 만졌던 그게 난 운석인 줄 몰랐어. 지금 특수한 이 장갑을 끼고 있어서 아무것도 느낄 수 없지만 이 장갑을 벗고 물건을 만지게 되면 난 그 물건의 과거와 대한민국 정부를 위해 일하고 특수 사건들을 이 능력으로 해결하지. 혹시 해결했던 사건 하나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얼마 전 이 동네 용산각이라는 중국집이 있어. 분명히 시켜먹은 사람은 그릇을 내놨는데 그 그릇이 없어진 거야. 그 그릇을 가져간 범인을 찾아냈지. 정부에서 일하는데 짜장면 그릇 누가 훔쳐갔는지 그거 찾으신... 정부엔 수많은 사건들이 있어. 평소에 식사는 어떤 거를 드세요? 식사는 한솥도시락. 제가 뭘 먹었는지 혹시 제 몸에 손을 대면 그거를 맞출 수 있을까요? 내 등을 보여주시죠. 보여요? 흰 밥? 맞아요. 그 보통 모자가 아니야. 그 무슨 모자? 예쁜 모자야. 브랜드야. 브랜드 모자야. 이 신발의 기억을 찾아주세요. 이 신발을 처음 샀던 날. 너무 잘 어울리신다. 사이즈 괜찮으세요? 이걸로 준비해드릴까요? 맞아요! 새 상품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. 계산 이쪽에서도... 씨 무서워 그만. 괜찮아요? 여기로 페인트 칠하던 아저씨의 기억이 떠올랐어. 이쪽 이거 벽면 다칠해요. 아예 백색으로 다칠해요. 이건 반나절 걸릴 것 같습니다. 네. 페인트 냄새 나니까 당분간 창문 열어놓으시고. 자 일어나세요. 아이고 까만 아유. 인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. 공부를 못한 편이었다. 겨우 관계도 좋지 않았다. 그 과거까지. 중학교 때부터 친구들한테 맞기 시작했고 고등학교 때는 괴롭힘이 더 심해진다. 그만해. 과거가 참 웃기고 여자친구를 그만해! 내가 무슨 얘기를 했죠? 장갑 끼고 이제 본격적인 테스트를 한번 해봅시다. 관리자가 맞나? 아니 정부에서 날 관리하는 관리자. 관리자 테리가 오는 순간 자 그럼 본격적인 테스트에 앞서서 혹시 안대를 써주실 수 있을까요? 테리가 왔나? 테린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혹시 이제 테스트 하면 안 될까요? 안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진짜 모든 삶이 얼마나 불편할까 저 사람. 자. 굉장히 차가운 음료수. 음료 냉장고에 여러 가지 종류들이 보여. 알아버렸어. 설탕 들어간 거 맞아요! 다음은 이번 건 디테일하게
과거를 얘기해 주세요. 응? 응? 본인 건가? 네. 오. 자가. 그만해. 자가. 그만해. 나 부탁이 하나 있어. 이제 이 손으로 더 이상 사건 사고를 해결하며 추악한 과거를 보지 않고 바깥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어. 나 좀 몰래 빼내줘. 아니 제가 어떻게 그걸 빼내드려요? 테리가 왔나? 테리는 본 적도 들은 적도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바깥 세상을 보고 싶어. 안 돼! 15년 만에 바깥 세상을 느끼는 Y. 그리고 과연 테리는 누구일까요? Y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.